안녕하세요. 웹캐뷰 리벌입니다. 오늘 리뷰할 웹툰 캐릭터는 웹툰 김부장의 김부장입니다. 참고로 김부장은 다른 작품 세계관과 연결된 캐릭터이므로 오직 웹툰 김부장 중심으로 리뷰하겠습니다. 이름 김부장, 나이 불명, 키 약 180, 사용 격투술, 절권도 10QC, 소속 백호 인력. 북한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내려온 탈북자로 어릴 적 사회체육단원이라는 엘리트 체육특기생을 선별 중 물고 늘어지는 도끼 하나로 선별되어 특수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체육단원 육성은 거짓말, 난파 공작원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되고 기억을 지우는 세뇌훈련으로 인해 이름을 잊게 되며 이름 대신 73번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첫 작전에 투입하였는데 작전은 실패, 다른 동료들은 죽고 혼자 살아남아 한국군에 잡히기 직전 북으로 자결하라는 마지막 무전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훈련 중 형제처럼 지낸 번호 66 박영광에게 살아 라는 말 한마디로 자결하지 않고 한국군의 포로가 되어 죽은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해 코드네임 66으로 한국군에 편입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파 공작조가 되어 작전과 동시에 다시 버림을 받게 되고 한국군 전부 해치우고 북한군에 잡혀 옛 상관을 만나 다시 북한군으로 편입됩니다. 겁나 복잡하고 불쌍한 인생이네요. 다행히 림유진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인생을 살 것만 같았지만 북한군이 림유진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북한 최고 수령의 첫째 아들을 암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연인을 지키기 위해 암살 작전을 실행하였지만 알고 보니 사랑하는 연인마저 연기조라는 꼭두각시로 김부장을 잡아두기 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림유진은 김부장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김부장 편으로 돌아서게 되고 암살 작전은 실패하였지만 작전 중 우연히 만나 동료가 된 성한수, 박진철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천회천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정당포 주인 조평견을 찾아가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군으로 들어가 백두산이라는 특수부대에 편입됩니다. 도대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류임유진이 스스로 몸을 숨겨 헤어지게 되고 10년 뒤 김부장과 다시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지만 림유진은 다시 몸을 숨겨 민지라는 딸을 출산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민지의 아빠로 살아달라는 유언을 남겨 민지 옆에 있기 위해 사령관을 인질로 잡으며 전역시켜달라고 농성합니다. 그냥 미친놈입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이 북한 측에 납치당한 사건이 생겼는데 대통령을 구하는 조건으로 전역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측 최고 권력자를 똑같이 납치하여 맞바꾸는 작전으로 대통령을 구하고 그 대가로 전역과 함께 신분을 숨겨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와, 근데 아직도 불행의 끝이 아닌 게 고등학생이 된 민지가 한 재벌가 딸에게 왕따와 폭행을 당하고 조폭과 연루되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어 겨우겨우 숨겼던 정체를 드러내며 자신의 딸 민지를 지킵니다. 그 과정에서 조평견에게 다시 도움을 받게 되고 거래 조건으로 백호 인력이라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어 부장이라는 직책을 받아 현재 김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백호 인력 소속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웹툰 김부장의 김부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